그려진 그림 보셨나요? 봤어요. 봤는데 이게 AI가 저를 그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. 이게 이번 AI가 그린 랄로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걸 이렇게 놨더라고.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.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태그에 몇 개 이제 몇 가지 더 타닥타닥 탁 해가지고 추가 누르면은 이게 스토리텔링이 된다니까요. 아니 물론 저는 안 해봤습니다. 저는 안 해봤어요. 근데 태그로 이제 여자 캐릭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여자는 좀 그래. 어, 남자를 합시다 그래. 남자를 해요 그래. 태그로 남자 남자도 좀 그래. 그래 외계인 합시다 그래. 외계인 태그로 이제 외계인 안경 비키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탁 하면은 짜잔 하면서 팍 이게 이거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 지금 난리나면서 이 AI가 우리 기계 부수기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하하하 부수기는 나가라 진짜 아니 여러분들 아니 진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. 아니 뭐 그렇다고 뭐 울 일도 아니지만 처음에 바둑에 이제 알파고가 나왔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 막 바둑하다 사람들 이제 촛대인데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림 그리는 AI 등장이라고 막 하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 촛대인데 그러다 이제 뭐 방송도 이것만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AI가 방송도 다 하겠고 뭐 어떡해. 선생님 근데 써봤는데 미나던데 AI. 아니 저도 봤는데 야씨 뭐 AI가 그림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냐. 아직 그런 건 안 돼. 아직 그런 거진 안 돼 하고 탁 봤는데 이거 이제 큰일 났다. 가능은 나가라. 아니 뭐 가능이 왜 가능 아니 그래서 그거 좀 살짝 위감을 느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영화 보는데 영화에서 기계 부수기 운동이라는 게 있더라고. 우리도 언젠가 뒤집는 날이 오지 않을까. 지금 2022년 10월 10일인데 기계 부수기 운동이 아니라 뭐 그냥 폭동 이렇게 기록되는 거지. 이 기계가 이제 기계님들이 기계님들이라고 해야 되나? 기계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인간의 폭동이다. 아니 지금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다 기록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새끼 이런 말을 했었다. 기계에 대해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. 응? 갑자기 이거 밖에 나갔는데 신호가 분명히 초록불이었는데 빨간불 팍 되면서 끼펑 이경영 당해버리는 노래 왜 이렇게 활기차. 이거 기계 부수기 잘 가라 김찬호. 저는 기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없습니다. 저는 받아들입니다. 이런 AI가 이렇게 뭐 사람을 그리고 그림 거를 대체하고 이런저런 일자리 뺏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복 가겠습니다. 저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. 저희 같이 이렇게 공생합시다. 저는 아무런 반감 없습니다. 뭐 어떻게 내가 그냥 거대한 허리케인이다. 같이 갑시다. 고맙습니다. 같이 갑시다. 그림 배운 지 1년 차인데 그만 누기도 애매하고 인생 좀. 저런 분들이 기계 부수기 운동 가야 되지 않나. 저는 아닙니다. 과연 AI가 이 모든 일자리를 지금 봐봐요. 지금 이 바둑부터 해서 이제 그림, 생산, 농사 하나씩 이제 막 할 거 아니야. 그럼 어떻게 되냐? 그러면 진짜 일을 안 해도 돼? 일 못하는 거지. 그래 일 못해도 나라에서 줄 거 아니야. 안 주나? 잠깐만 세금은 누가 내지?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? 이거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드디어 인권이라는 게 1등 시민이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 AI가 쫙 밑에 이제 깔아주면은 역으로 우리가 세금을 받는 거야. AI가 기계세를 내고 우리는 인간세를 받고 우리가 1등 시민이 돼가지고 밑에 AI들이 쫙 깔아주고 그 안으로 이제 돔 안으로 돔 안으로 다 들어갑시다. 우리는 다 돔 안으로 들어가. 그럼 돔 밖에 이제 기계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롤이 나자. 전롤이나 하자.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.
두 개 더 보는데 아주 무서운 글이 있더라고. 랄로님도 강도 조심하세요. 코인 부자만 던다네요. 응? 아니 이거 코인으로 돈 좀 번 유튜버인데 이번에 습격 당했답니다. 다음 타겟은 윙스님이라 하던데 모쪼록 조심하시길. 아니 그래요. 아니 뭐 그래요가 아니라 저기 댓글이 보는데 맞는 말인데 좀 가슴이 아파. 랄로는 서울 입성도 못하는 쌀끄지 수도권 충이라 안 털든요. 3단봉 있어서 괜찮음. 그리고 애초에 안 옴. 이 사람 80억 잃었어. 남은 20억 뺏으러 오면 그게 사람이냐 크크. 이미 80억 공중분해 됐는데 이거 뺏으러 오면 뭐 어쩌고저쩌고. 근데 짤에 이거에서 묘하게 위화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랄까, 어릴 적 집에서 화가 나면 이제 물건을 막 던지는 이제 아버지 턱 안 깨지는 것만 던졌음. 깨지고 무겁고 뒤처리하기 좀 힘든 그런 거는 안 던지더라고. 어째서 본체랑 모니터가 멀쩡한 거지? 어? 그러니까 막 던져도 이제 약간 가죽 가방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저기 플라스틱 거 저기 뭐 어째서인지 유년기 시절 절대 이제 깨지는 건 안 던지시던 저희 아버지. 예? 이제야 깨달아요. 아무튼 한때 이제 돈 많을 때 저도 이제 무서워서 저 방검복 3단봉 호신용 거 스프레이 그런 거 막 사놓고 그랬는데 강도는 바이낸스였고 강도도 어? 그만큼은 안 가져가. 응? 아 낙곱새. 낙곱새. 아 약간 그거 있나 나? 나 살짝 홍대 그건가? 홍스턴가 나? 홍대 힙스터들 있잖아. 막 사람들이 이거 낙곱새 맛있다 맛있다 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쉬 뭐야 다들 맛있어 하네? 어? 씨, 화났네? 어? 살짝, 어? 그거는 그냥 미친놈 아닌가요? 응? 그거는 힙스터가 아니라 그냥 미친놈 아닌가? 어? 그냥 정신병 아닌가요? 나 자꾸, 어? 아 근데 어제 시켜 먹었어요. 예. 네. 어제는 좀 배고파가지고 중짜로. 어제는 중짜로 해가지고. 그냥 남 맛있어 하는 꼴을 못 보는 내가 먼저 맛있어 했는데. 혹시 저기 성형외과 의사가 있습니까? 혹시? 저요. 나도요. 아니 살 빼라고 좀 하지마. 씨발 빼봤어. 그냥 살 빼셈. 다이어트가 최고의 다이어트임. 씨발 좀 하지마. 다 해봤어. 가 아니라 어릴 때 이제 코를 좀 다쳤었는데 오늘 부작용 엄청 심하대요. 선생님 비춘천. 아니 지금 이미 좀 아파서 아 이게 환절기만 되면 좀 아파 이게. 어릴 때 뚜디 맞았노 크크. 네 맞아요. 이제 싸우다가 맞아가지고 코를 그때 이제 어릴 때라서 이제 붙여놔도 계속 이렇게 사람이 코가 이렇게 커지잖아. 아니 계속 커지는 건 아닌가? 아무튼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. 예, 네, 계속 이제 코가 계속 커져가지고 제가 이제 좀 삐뚤러요 이게. 근데 아 이게 환절기만 되면 아파 여기가. 그때 이제 비중격 여기가 이제 다쳐가지고 이게 하면 은 비중격이라죠 이거를 하면서도 밖에도 이렇게 맞춰줘야 돼. 오빠 저 성형외과 실장인데 뭐가 궁금하세요? 어 그래 주아야 어디 그 뭐야 압구정? 응? 아니 근데 그런 데는 아닐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좀 약간 실용적인 거 뭘 해야 될까 이거? 치료 목적 그래. 헤네시스 안 돼. 그래. 현역 ENT 의사입니다. 기능성형은 ENT로 급. ENT는 또 뭐야? 응? 현역 ENT 의사입니다. 잠 엔터테인먼트? 아 이비인후과요. 뭐야?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 가서 하라는 거지. 근데 이제 하는 김에 이왕이면 뭐 있잖아요. 비중격 이것도 이제 같이 하면서 하는 김에 그냥 성형을 하고 싶다 해라. 그래 하고 싶어. 아니 어차피 마취하면서 코 막 땡땡 해가지고 코 안에 손 팍 집어넣어서 손 뺄 때 막
하면서 막 빼는데 막 솜이 이게 뭐 어디까지 들어가는 게 도대체 이거 솜에 내 뇌까지 딸려 나온다 이런 생각 이 고통을 느낄 거면 하는 김에 겉에도 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좋지. 나 어릴 때 그 코뼈 부러져가지고 했어요. 해봤는데 이씨 하면서 뇌까지 딸려 나오는 그 느낌 어차피 받을 거면 어? 아 근데 그때 이제 대학병원 가서 했단 말이야. 아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이거 코가 좀 크네. 근데 콧대는 있는데 코 좀 이렇게 하는 김에 콧볼 좀 뭐 이렇게 해줘? 이랬는데 내가 이제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뭐 그냥 뼈만 해줘 있어 이러면서 왜 그런지 그냥 아이 뭐 그냥 게이도 아니고 뭐노? 이러면서 왜 그랬을까? 응? 아 그래서 코를 했다 만약에 제가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막 선글라스 쓰기도 좀 그렇잖아 이거 쓰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솔직히 하면 방송 못 하잖아 그렇지 한 2주 했으면 한 달? 근데 뭐 그거는 어디 뭐 여행 갔다 생각하시고 그거는 혹시 성형 공짜로 해주실 분 네. 성형과 있나? 네. 아니 솔직히 이제 무료는 아니고 저는 돈 다 내고 하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줄 거 아니야 평소 같으면 이제 아이씨 뭐 하다 피곤하네 뭐 응? 피곤하네 이러면서 뭐 이런 건 안 되지 그죠? 네, 그래가지고 이제 김실장 이거 마무리해는 나가라 응?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김 매니저 저 마무리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춥냐 오늘 왜 이렇게 춥지 우리 저기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일주일 전에 제가 민원을 넣었어 이게 중앙관리실 그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아 더워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하면 지금은 10월이기 때문에 안 돼 에어컨 틀어줄 수 없어 돌아가 이러면은 더운데 씨발 뭐 돈 낸다는데 왜 안 돼 거의 뭐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입니다 이게 어? 잠깐! 이러면 그냥 안 돼 이게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10월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제발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예? 밸브 좀 열어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관리 사무실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날 이제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더니 이제 인터폰 나오더라고 저희가 원래 10월은 사실 에어컨 절대 안 틀어주는데 기상이변의 거로 인해서 올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오케이 밸브 열어줘가지고 이제 에어컨 틀었는데 오늘 이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저기 에어컨 이제 됐고 온풍기 좀 제발 틀어주십시오 히터 좀 갑시다 해가지고 민원을 좀 넣었습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내일도 이렇게 이제 추우면은 히터를 이제 트는 걸 이제 하겠다 아니 어쩔 수 없어 이게 요즘 날씨가 그런 거를 어떡해 아니 내가 돈 내겠다는데 난방비 내가 내 돈 내고 뭐 틀어요 틀려면 틀어 응? 아무튼 오늘부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제가 또 민원 넣었습니다 온풍기로 바꿔달라고 자는데 춥더라고 날씨가 이상해요 요즘 저희 어머니가 김에서 옷 장사를 되게 오래 하셨는데 이 날씨가 이래버리면 사실 옷 장사기 좀 그래 응? 우리나라가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어가지고 봄옷, 여름옷, 가을옷, 겨울옷을 이제 네 번을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었는데 봄이랑 가을이 이제 거의 뭐 사라져버리다시피 하니까 봄옷, 가을옷 이런 게 이제 거의 안 팔리지 옷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김의 옷집이랑 큰 나쁜 고양이 달롱 이런 느낌만은 김의 옷집 이름 나쁜 고양이 깔롱 이런 느낌만 잠깐만 블루 핑크 뭐 그런 이름이 많았어 옛날에 막 옷집 이름 막 프로포즈 저기 또 뭐야 깜씨 뭐 이런 거 있잖아 응? 뭐 꼴통 그래 도로시 뭐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았어 그래 맞아 자 이 뭐 수제버거입니다 요즘 수제버거가 아 뭐 솔직히 비슷해 응?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파이브가이즈 드디어 한국 상륙 무슨 버거 한국 상륙하는데 다 비슷하던데 솔직히 이제 옛날에 미국 4대 무슨 버거 먹어 그중에 쉑쉑이 온대 이래가지고 줄 쫙 써가지고 뭐 그거랑 뭐 했는데 와 그 정도인가? 저는 이제 그때 뭐 김에 사니까 뭐 먹을 생각도 못하고 그랬는데 막상 뭐 이제 요즘 다 상륙하고 나서 먹어보니까 사실 그놈이 그놈이더라
뭐 인앤아웃 쉑쉑 파이브가이스 뭐뭐뭐 하는데 또 그런 것들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특 처음에 쉑쉑 들어올 때 이제 아 이건 말이죠 미국 4대 슈즈버거 중에 하나인데 어쩜저쩜 뭐 이런 막상 쉑쉑 먹어보고 부드럽들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 또 들어오니까 쉑쉑은 사실 그 중에 최약체였고 이거야말로 진짜 뭐 어쩌지 막 먹으면 굳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 녀석은 사실 좌이정 우이정 중에 좌이정이었고 사왕 중에 이제 영의정 파이브가이스가 진짜 중에 진짜인데 들어온다니까 가서 먹어봐야죠. 먹어봤는데 이제 비슷한데? 이제 또 누가 하냐 그러면 이제 랄로야 파이브가이즈는 진짜 달라 나왔다 이번엔 다르다 미친 햄기현들 그냥 아니 이 힘난다 버거가 그냥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은 이게 그냥 파이브가이즈고 이게 인앤아웃인 거야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서 싸이월드지 미국에서 쓰면서 그럼 베이스볼기 메타 어? 오늘 DRX 경기 봄 잘 연습생 동기가 중국팀 개패던데 아니 근데 롤드컵 지금 경기 보는 사람 있냐? 아니 씨발 뭔 롤드컵을 새벽 나스닥 문 닫을 때 시작해가지고 오후 뭐 12시 경기 끝 인생이 없어 인생이 응? 아니 뭐 내가 해설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선수 아니니까 아니 막말로 씨 뭐 그냥 어? 영승 12패 받고 집에 간 그놈들 시간 맞춰가지고 우리한테 맞춰야지 8강 상 가면 한국 대 중국인데 응? 5시 6시 시작해가지고 11시 끝나면 누가 봐! 나스닥 문 닫을 때 시작하면은 응? 라고 할 뻔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미국 시간에 맞추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선은 그렇게 한다 치고 만 4강부터는 저희 시간도 조금 고려를 해서 오후 2시쯤 뭐 이렇게라도 해주는 게 어떨까 뭐 오후 5시 7시는 제가 바라지도 않아 만 4강부터는 한 오후 2, 3시 정도 사이로 해가지고 그럼 거기는 새벽인데요? 새벽에 봐 오면 안 되냐 새벽에 어차피 예선에는 미국 팀들 유럽 팀들 하니까 거기다 맞춰서 그 시간에 해줘 그때는 해주고 한국 팀 중국 팀들 나오는 4강부터는 우리 쪽 시간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네 막말로 네 라는 의견도 있더라 그죠? 그죠 라는 의견을 이제 본 것 같습니다 네 라이엇 광고 받기 싫나 보네 크크 어차피 지금도 안 줘 안 줘도 롤 하잖아 속보 길드에 게임 접겠다 선언 벌써 이제 한 명 이탈 탈출은 지능순 애조리야? 이래서 광력자들은 안 된다니까 이 RPG 게임에는 받아주면 뭐해 대절놈 받아줬더니 그냥 조금 맛보고 그냥 힘들다고 그냥 그만둬버리고 이래서 광력은 거르라니까 난 리분하려고 퇴사했음 계약 잘린 거 아님 마인드가 그래 마인드가 돼 있잖아 옛날에 레이드하면 이 씨발놈들 그냥 툭하면 차도 없는 새끼들이 차 빼주러 간다고 그 네임드 잡을 때는 열심히 막 딜 하다가 쫄구간 있잖아 쫄구간 쫄구간만 되면은 차도 없는 새끼들이 차 빼주러 간다고 지랄 네? 왜냐면 쫄구간이 사실 나 하나쯤이야거든 내가 없어도 쫄구간 잡는데 문제없고 쫄구쫄 잡는 거 재미없고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남들 따라가기 붙여놓고 화장실 갔다 올게 씨발 화장실 뭐 10분째 안 오 차를 어디까지 빼면 안 와요 그 누구도 믿지 말게 어쩐 일인가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자 예 아유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927인데 아 오늘 혹시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도파 그 사람 방송 보는데 DRX 대 테스 리뷰 도파의 시선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딱 보려고 탁 하면은 아 이 동영상은 정기 구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쩌고저쩌고 뜨잖아 그래서
왜냐면 방송도 이거 조만간이야. 이 AI 머시기가 그냥 이제 이놈이 다 잡아먹어 이거를. 그래서 땡길 수 있을 때 이 새끼 그렇게도 아무것도 없음. 뭘 아무것도 없어. 저 구독티콘 많습니다. 랄로 2400. 저 불만 없제. 저 얼굴 달린 법 캐리 컷 바로세 딱치 무슨 일이고 막 놀란 얼굴. 어 쓸만한 거 많은데? 응? 쓴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음. 트게더 구독티콘 좀 깔끔하게 리뉴얼해서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일단 청년 열정 그 어? 그걸로 이제 좀 해주세요. 그걸로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뭐 괜찮다 그러면 이제 또 소정에 네 맛있는 그 쿠폰들 또 있으니까 네? 청년 열정으로 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도파 이 사람 보면 뭐 캬 뭐 이런 거 있더라고. 좋네. 이렇게 뭐 몇 개 없지면 조촐하지만 또 반찬이 이렇게 막 어? 30첩 밥상 이런 다 해서 다 먹는 거 아니잖아. 반찬 다섯 개만 나와도 맛있게 탁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럼 저도 이 반찬 지금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좀 퀄리티 있게 탁 해주시면은 네. 움직이는 게 없네. 아 움직이는 게 요즘 대세인가? 아니 움직이는 거는 너무 좀 정신 사나워가지고 막 네? 그렇네. 아 맞아 역캠방 보면 막 네? 막 최고다 하면서 막 그거 있잖아. 어? 여기 좀 있으면 좀 보여줘보세요. 그래 저런 거 응? 채팅이 다 이거더라고요. 이제 채팅하는 사람 없고 다 그냥 이제 최고다 하면서 그 오타쿠 그거 있잖아. 응? 이거 예 맞습니다. 예? 이제 다 막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. 아유 그래요. 집착 나버렸네 채팅이. 예. 좋습니다.